수의 오연서 오달수 지등이 출연한 영화 국가대표투의 제작 보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글쎄요, 이번 영화에서 저희가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를 변해서 이 자리에 너무 영광스럽게 이 복장 단복을 입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며 어깨가 괜히 무겁습니다. 영화 국가대표투는 대한민국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진짜로 좀 힘든 촬영들이 좀 있었거든요. 고생하면서 저희끼리 약간 전우애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지난 2009년 스키 점프를 소재로 한 1편은요,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죠. 전편의 인기가 부담되진 않을까요? 전작과는 분명 다른 느낌과 색깔의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화에 힘입어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길 저 또한 기대합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가슴 뛰는 도전을 그린 영화 국가대표2는 8월 11일 개봉 예정입니다. 유재석 씨가 밀랍 인형으로 제작된다고 하네요. 1882년 프랑스 파리의 문을 연 그레뱅 뮤지엄은 밀랍 인형 전용 박물관인데요. 지난 7월 한불 수교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서 서울 그레뱅 뮤지엄이 개관했습니다. 개관 1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새 모델 선정을 기획했고요. 각계 주요 문화인사들로 구성된 선정단에서 만장일치로 유재석 씨가 뽑혔다고 하네요. 저희가 새로운 그 셀레브리티를 갖다가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요. 일단은 해외 관광객들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스타여야 하고, 또한 그 영향력이라든가 그 관심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스타여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현지의 밀랍 인형 제작팀은 유재석 씨의 신체 실측을 위해서 내한했다고 합니다. It's not reproducing the shape of a celebrity. It's also trying to transcribe the soul and the personality of the celebrity. We want to be able to transcribe his marvelous personality to all the Grévin visitors. 유재석 씨의 밀랍 인형은 약 6개월간 15명의 아티스트들의 손을 거쳐서 올 겨울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화 이끼와 공공의적 시리즈 등을 연출한 강우석 감독의 20번째 작품,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는 대동여지도를 탄생시킨 지도꾼 고산자 김정호의 일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지도가 필요한 백성들이 언제든지 쓰게 할 일념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실제로 촬영한 백두산 천지의 웅장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오는 9월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이는 연인의 난인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스타들이잖아요. 난 더 이상 하지만요. 널 친구로만 대하기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허락하지를. 안쓰럽네요. 자, 이렇게 평생 이성에게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연애도 못해본 일명 모텔 솔로 스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외모에 연기력까지 갖춘 엄친아죠, 임시완 씨.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요. 내가 실은 여자도 잘 모르고 연애도 잘 몰라. 그렇습니다. 연애만큼은 숙맥이라는 사실. 과거 임시완 씨는 자신이 모텔 솔로임을 솔직하게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그때의 고백을 가끔 후회한다는 임시완 씨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모텔 솔로를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모든 관심사가 저한테는 연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송을 나올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조금 있다가 연애는 했어? 아 그동안? 그게 연애는 했어? 아 연애는 지금 했어? 안 했구나. 그래서 연애는 지금 했어? 아 그렇다면 임시완 씨 연애 하셨어요? 연애했어요? 이때까지도 지금 당연히 모태 솔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만 뭐 그건 2년 전이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모르는 거죠. 애매하네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제프콘 씨인데요. 하지만 1박 2일만 가면 이 소리를 지긋지긋하게 듣는다고 합니다.
F권 씨가 모태 솔로에 신뢰가 된다면 지금 이 나이까지 키스를 한 번도 못 해봤다고. F권 씨 진짜 모태 솔로인가요? 맞나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쪽에서 저한테 연애를 잡아준 거예요, 캐릭터를. 아, 지금 이 좋은 캐릭터를 제가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모태 솔로에.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하니까 연애를 갖다가 책으로 배웠다, 드라마로 배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굳이 키스 경험담까지 털어놓는 대포콘 씨인데요. 근데 경험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들어볼게요. 평상 때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외딴 골목길에서 상대는 누구였어요? 고이요. 지어낸 냄새가 나죠? 하지만 1박 2일에 얍스 김준호 씨가 대포콘 씨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키스 한 번도 못 해봤다는 모태솔로라는 얘기는 다시는 방송에서 그 단어는 입에 담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빨리 시켜. 다시는 키스는 얘기 안 돼. 모태솔로. 모태솔로란 말을 하는데 이 물을 안 뿌려줘서 고마워. 알았어, 알았어. 아, 그게 고마운 거야? 진심되지 뭐. 대포콘 씨 모태솔로면 어떻습니까? 1박 2일의 멤버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힙합 그룹 아이콘의 B.I.C 또한 연애 경험이 없다는데요? 20년 차 모태솔로 B.I.C. 어?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포토, 키스, 뽕. 키스를 한 번도 안 해요. 네, B.I.C 씨가 모태솔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여자친구 없는 이유를 양현석 사장님 때문이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제 이유인데요, 저거? 아, 그래요? 네. 산다라 이유래요, 지금. 나도 이유가 저건 것 같아. 아니, 우리 저 산다라가 좀 그 YG 선배로서 네.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좀 연애를 어떻게 언니들은 3년, 동생들은 5년. 사장님이 눈이 다 달려 계셔가지고 다 확인하세요. 약간 이런 CCTV가 항상 달려 있고 문자를 해도 이걸 주문을 땡겨서 보신다. 진짜 무섭네요. 양현석 사장님 때문에 강제 연애 금지를 당했던 산다라 박 씨가 후배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나 내 인생 하나 망쳤으면 됐지. 니네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네, 산다라 박 씨도 연애하세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모태솔로의 늪을 탈출한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6월 민효린 씨와 열애를 인정한 빅뱅 태양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네, 좀 쭉 꽤 만났을 때 사진이 나왔었죠. 열애설이 터졌을 당시 태양 씨 소속사 측의 반응이 더 재밌었습니다. 태양 씨가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힌 모태솔로 스타들, 얼른 좋은 상대 만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